경운기가. 아하. 아 근데 경운기가 저기서 어떻게 태어났죠? 오른쪽에 마을 있고요. 집들 사이에서 또 조그만 골목에서 차. 아 근데 중앙선이 있네. 중앙선. 이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풀박스 운전자는 아니 여기는 중앙선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혹시 오토바이든지 경운기든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도 조심하겠지만 중앙선이 연결돼 있는 곳에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로서는 예상도 못했고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한테 잘못이 없어요. 이런 입장이고요. 경운기 쪽에서는 아 시골은 원래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중앙분리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건너가면 여기 다 우리 동네고 식당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아 시골은 다 그렇게 다녀요. 시골길에 조심해서 써야지. 따라서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제한속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왕복 2차로 도로는 제한속도 60km입니다. 이곳 도로 60km라고 생각하고요. 가고 있는데 경운기가 여기서 나타나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자동차로 한 대, 두 대, 세 대, 한 20여 미터 될까요? 시속 60km로 달릴 때 20m 거리에서 안 보였던 경운기가 쑥 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고 보이지 않았고 경운기가 나타났을 때 나로선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100대0이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100대0이 되려면 예상도 못했고 또 나타났을 때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만일 이 사건에서 경운기가 지금 좌회전하죠?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데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풀박차가 가는 방향 쪽으로 경운기가 우회전 틀어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경운기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으면은 앞부분은 돌아가고요. 뒷부분은 아직까지 못 간 상태에서 지금은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데요. 이 상황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트느냐 왼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경운기의 위치가 얼마큼 움직였을까요? 한 1m 정도 좀 더 멀어질 정도죠. 그 정도라 그러면 우회전했더라도 이번 사고는 풀박차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경운기의 좌회전이 아니고 마을에서 좁은 길에서 나왔고 우회전을 꺾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때는 풀박차에게도 그곳은 시골 마을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 집과 집 사이에 골목이 있지 않느냐. 골목에선 사람도 나오고 자전거도 나오고 경운기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거기를 지날 때까지는 좀 조심했어야 된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속 60으로 갈 게 아니라 마을을 지날 때는 천천히 한 시속 30 정도로 그러다가 이 마을 지난 다음부터 주변에 집들이 없을 때 다시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마을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그 점은 풀박차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운기가 우회전했었다 그러면 경운기 70 자동차 30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경운기가 우회전이 아니고 좌회전했죠. 우회전과 좌회전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곳에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면 됩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불법 좌회전이잖아요. 불법 좌회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느리게 오는 경운기가 오른쪽 핸들 틀었을 때와 왼쪽 핸들 틀었을 때 오른쪽이면 조금 여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핸들 틀고요. 그럼 건너편에 중앙선 건너편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피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거기를 가로막는 바람에 난 피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경운기의 잘못을 조금 더 높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풀박차에게도 시골길 그것도 마을을 지날 때 조심하지 못한 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비하지 못한 점 경운기 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80대 2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